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멘TV 양수봉입니다. 타타데오의 새로운 중형 트럭 더센 런칭 행사에 왔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상용차에 대해서는 배경 지식도 많이 없고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금 제가 설명이 좀 틀리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1년 만에 새로 선보이는 준중형 트럭 더센입니다. 여러분 ZF8단 상용차의 ZF8단이 최초 장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풀 에어브레이크 그리고 최대 적재량은 이제 0.5톤씩 높여서 3톤, 4톤, 5톤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기존에 2.5톤, 3.5톤 이렇게 나오던 게 0.5톤씩 증량돼서 나옵니다. 이 더센이라는 타타데오의 준중형 트럭이 현대자동차 마이티가 이제 독점으로 하고 있던 그 시장에 이제 뛰어드는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차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센과 더센 펜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데이캡과 슬리퍼 캡이 있네요. 그러니까 3톤, 4톤에는 186마력, 5톤에는 206마력의 파워트레인이 탑재됩니다. 8톤 리어 엑셀에 245 타이어를 적용하여 총 중량 13톤을 실현하였습니다. 높은 적재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의 거리에 해당하는 프레임의 재질도 기존 차량보다 인장 각도는 약 40% 그리고 항복 강도는 100% 높은 고장력 강도인 아토스 80을 공급 최초로 채택하여 어떠한 사용 목적에도 편리 요약하면 더센은 엔진, 엑셀, 프레임 성능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적재 중량이 핵심 장치로 설계되어 최고 용량의 적재가 가능하고 고용량 특장 장치를 손쉽게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더센은 모든 차량에 유럽산 ZF6단 수동 미션을 별도의 선택 없이 기본으로 적용하여 운전자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더센의 가장 높은 가치는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입니다. 준중형 트럭에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최초로 ZF8단 자동 미션을 적용하여 자동 8단 미션을 선택하게 되면 기존 6단 트랜스미션에서 느끼지 못했던 걸림이 없는 부드러운 주행 성능과 강력한 파워 그리고 탁월한 연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잘 벌어주는 차량도 안전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면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차량에서나 차량의 안전핵심은 제동장치입니다. 더센은 중형 트럭 이상에서만 적용되었던 풀 에어브레이크를 전체적 기본 적용하여 기존 준중형 차량에서 보지 못한 월등한 제동 성능을 실현하였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을 보면 대형에서 사용하는 에어와 스프링을 적용하고 언덕길에서도 운전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손쉽게 밀리지 않는 주차 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하였습니다. 프론트 미러의 반사 면적을 기존 차량보다 3배 넓혔고 준중형 차량에서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클로즈 프록시미티 미러를 전차적 기본 적용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조수석 전축 타이어 부위의 시야를 완전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설명드린 것과 같이 더센은 안전을 위한 도시라면 세심한 부위까지 신경을 쓴 안전의 대명사가 될 차량입니다. 이제는 안락한 승차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 시 피로를 가장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것은 시트의 성능입니다. 많은 짐을 싣고 언덕길을 출발할 때 차량의 밀림을 방지하고 손쉽게 출발할 수 있도록 언덕길 발진 유도 장치가 전차적 기본 차는 특장 각도로 적합한 데이캡과 중장거리 용도의 슬리퍼캡 두 가지 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슬리퍼캡은 데이캡보다 190mm 확장된 사양으로 편안한 휴게용 침대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침대의 길이는 기존 판매되는 차량의 1.6m급에서 더센은 1.8m 이상 확보하여 한국인 표준 체형의 운전자가 부품 없이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어 판넬 확장을 통하여 시트 리클라인 각도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운전자의 짧은 휴식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도 동반자 좌석과 IPA 각도를 동급 최대로 확보하였습니다. 동반자가 탑승하였을 때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슬리퍼 캡에서는 베드 하단면의 등급 최대인 940리터의 대용량 수납함을 만들어 장거리 운전자들이
우측에 있는 이 유조 모델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캡은 데이캡이네요. 네, 데이캡입니다. 여기 뒤에가 이렇게 넓지 않은, 저쪽에 있는 게 슬리퍼 캡이고요. 저게 요건 이제 데이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조 모델, 그러니까 기름 싣고 다니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그런 보일러 기름이라든지 그런 거 보충하러 다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것 같고요. 아, 진짜 우리가 요런 트럭은 뭐 마이티 정도에서나 이제 볼 수 있었는데 더센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 리어 엑슬이랑 이 장판, 이 가운데 프레임이 굉장히 고장력 강판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40% 이상의 그런 강성도 좋아지고, 저게 이런 허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성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무게를 이제 더 많이 실을 수도 있고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휠은 둘두로에 75에 17.5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준중형 트럭 최초로 요게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대형 트럭의 트랙터들에만 장착이 되던 건데 이게 준중형 트럭 최초로 장착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쪽까지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준중형 트럭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사각지대가 이제 거의 다 사라졌다 그래요. 네, 뒤쪽에 리어 램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LED는 아닌데 LED처럼 보이게끔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번호판 등은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에 차폭등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차폭등 하나, 차폭등 두 개. 이게 이제 더센의 기본형 모델이고 좌측에 더센 펜타라고 써 있습니다. 펜타고 슬리퍼 캡. 그러니까 뒤에 요만큼이 더 넓어졌죠. 그래서 뒤에 침대도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리고요. 측면에서의 모습은 이제 슬리퍼 캡 말고는 다 동일하게 생겼어요. 자, 프론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 아래쪽에는 데일라이트 같은데 데일라이트만 이렇게 화이트 LED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전조등이랑 요것도 이제 미등이죠. 이것도 다 전구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이 깜빡이고 아래쪽이 아마도 저기 상향등. 그리고 이제 더센에서 새로 나온 이 디자인 대형 그릴이 이렇게 탑재가 됐는데, 네, 대우 마크 이렇게 크게 있고요. 더센.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릴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A필러까지 이어지는 뿔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차에 이 더센에는 그 여러 가지 뭐 앞차 충돌 방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탑재가 됐죠. 그래서 프론트 범퍼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와이드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더 차가 정말 와이드하고 좀 안정적이고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정말 드네요.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어는 그 상용차의 그 잘 안 닫히는 느낌이 여전히 있고요.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게 열선인가? 네, 그리고 이쪽 공간도 정말 많이 넓어졌네요, 예전 모델들에 비해서. 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LED 등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선글라스 룸으로 달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위쪽에 시계도 있고 수납함도 있고 이렇게 선반이죠.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또 손잡이가 있어요. 이 운전석 시트에는 이렇게 팔걸이도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뒤에 덤프 그거죠. 그리고 운전석에서 가까운 자리에 이렇게 컵홀더 두 개, 그리고 시가집도 있고 핸드폰 수납함도 있고. 네. 요거는 이제 이거 6단 ZF 6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동 미션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수동 6단이 기본입니다, ZF. 그 뒤쪽도 진짜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갔어요. 튀어나와 있어서 뒤쪽으로 리클라이닝이 많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각도인데, 리클라이닝을. 그리고 가운데 시트 접으면 이렇게 서류 수납함 이렇게 아주 널찍하게 있고요. 여기 팔걸이로 사용하면 또 조수석 사람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오, 여러분 리클라이닝 각도 어때요? 오, 편한데?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오, 굉장히 편합니다, 리클라이닝 각도. 그래서 데이캡이라도 차에서 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전석에 계기판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기판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동이 알아서 꺼지네요. 그리고 비상등은 이쪽에 있고, 이렇게 오디오 장치들이 있고, CD는 없고요. 이쪽에 있고, 이 버튼들이 많이 비어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12V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수납함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좀 비어 있고요.
수납섬 있고 아래쪽으로도 수납섬 있죠. 아래쪽으로도 수납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 명이 정말 이 레그룸이 정말 넓어요. 정말 넓네요. 그러면 더센의 이제 펜탑 모델, 그러니까 5톤급 모델이고요. 프론트 그릴의 디자인이랑 프론트 전체적인 디자인은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컬러가 메인 컬러가 요 컬러인가 봐요. 약간 옥색 느낌이 드네요. 요즘 이런 초록색, 옥색 느낌이 좀 유행이라 이런 상용차 시장에도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진짜 이게 있고 없고가 정말 큽니다, 디자인에서. 그리고 프론트 똑같이 아래쪽에는 LED이고, 그러니까 이게 안개등 역할하는지 데일라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안개 LED고요. 여기 이제 미등, 깜빡이, 전조등, 상향등입니다. 그래서 전조등은 노란색, 밑에 아래쪽은 안개등인지 안개등인지 확인 안 되지만 예, 하얀색 화이트 LED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 4톤 모델들하고 다르게 저렇게 2톤으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이 안개등 가니쉬가 이렇게 바디톤 컬러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2톤은 더 좀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는 이제 뒤쪽에 약간 더블 캡 비슷하게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래서 슬리퍼 캡이라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그런 캡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차폭등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휠 베이스도 오너에 따라서 이렇게 좀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최대 적재량 5톤. 공구통은 요 운전석 뒤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 오래돼도 이제 부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풀옵션 사양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그 4톤짜리 모델들하고도 동일한 구성입니다. 핸들이랑 계기판도 다 동일하고요. 대신에 이제 가운데 여기 스마트폰 수납함 생겼고요. 여기도 수납함 생겼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리모컨 따로 있는 것 같고요. 리모컨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어박스가 없어졌죠. 왜냐면 이제 오토 ZF 8단의 오토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토라서 여기 이제 기어봉이 오토죠. 여기 뭐 이렇게 탈착이 되나 보네요. 드라이브 N R 파킹은 여기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처음 봐요. 그 뒤에 컵홀더랑 역시 동일하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슬리프이 모델이라 뒤에 이렇게 침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침대가 183 정도 까지 누울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170입니다 오, 여러분, 눕기에는 저 정도 키는 충분한데 180이 눕기에는 살짝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누웠을 때는 발이 닿진 않아요, 여러분. 네, 발 이렇게 뻗어야 닿을 정도. 근데 침대의 그 푹신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쪽창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쪽창이 있고 나중에 내가 가리는 게 낫지 애초에 없는 것보다는, 그쵸?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납함으로, 여기가 이제 침대일 때는 침대 꽃도 이렇게 올리면 수납함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공간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더센의 가장 이제 좀 대중적인 모델들, 펜타랑 뭐 유조차랑 덤프, 이렇게 세 가지 모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더 다양한 모델들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델도 있고요. 이런 컬러도 있네요. 윈캡 같은 것도 있네요. 이것도 이제 5톤 모델. 이런 컬러도 있습니다. 좀 이제 짧은 모델입니다. 뒤에 네, 장축이 아니라 네, 좀 짧은 모델. 짧은 모델에도 이렇게 다 공구함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긴 모델. 거의 한 칸이 더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3톤으로 가장 작은 모델이고, 얘가 4톤 모델입니다. 이게 3톤. 이게 4톤. 5톤은 여기서 좀 더 긴 것 같아요. 이 색깔이 진짜 있었네요. 아까 발표해서 볼 때. 이 색깔이 진짜 있었네. 핑크색 같은 컬러. 오. 멋지네요. 그리고 이런 모델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 재활용품 수집 차량 이렇게 옆에 문 달렸고요. 요거는 이제 사다리차 같은 거.
이것도 이제 4톤 모델로 하네요. 자, 이제 덧셋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달렸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ZF 그 미션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이제 이 허리가 되는 이것도 굉장히 좀 그 고장력으로 생겼고. 와, 이 뒤에 판스프링의 개수가 엄청납니다. 최대한 이제 이 무게 배분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페어 타이어는 최대한 뒤쪽으로 달리게 되죠. 앞쪽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갈 때는 그냥 테일램프를 또 이렇게 세로로 달고 가나 봐요. 이쪽에 고정할 데가 없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달고 가다가 뒤에 이제 뭐 저런 캐비더라든지 이런 거 올리게 되면 이제 테일램프를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요게 이제 수납함. 공구함이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그 단단하고 그렇게 생겼네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 덧센 트럭의 출시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중형, 준중형 이런 상용차들을 시장에 그 배경 지식이 없고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보도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먼저 미리 마지막에 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공부 많이 해서 더 좋은 상용차 시장의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덧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